열정 가지고 열심히 하자. 늘 접근했던 방식이 뭐냐면 결과부터 생각을 하고 이 결과를 내기 위한 공식을 만들어 왔어요. 국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가 될수 있을지. 이 결과를 먼저 그 값을 정해놓고 요거를 낼수 있는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구조사를 해야 되겠죠. 벤치마킹을 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남의 기준, 남의 전략 이런 거를 과감하게 저버려야 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필요한 거는 없던 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창의력이 있어야 돼요. 창의, 창조, 아무도 안 해본 방식으로 뭔가를 해보는 거, 이런 능력이 필요한 시대인데, 전략을 짜갖고 공식대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실험을 적용해서 해보고 있는 건지를 고민해봐야 돼요.